주식 와이프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부가 임시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허가 기준을 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이용한 화물 운송 사업 허가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로봇택시, 자율주행 기대감 속 11거래일 연속 상승했죠. 캐시우드가 주력펀드에서 테슬라의 비중을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 이에 발맞춰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도 이제 이벤트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죠.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아마 다음 달에 구체적인 그림들을 좀 공개할 것 같은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쪽으로 선진국화 가 되려면 사실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네, 먼저 선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는 규제 각종 규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습니다. 네. 일단은 시험 운행 중에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럼 핸들을 뗐을 때 그 자동차 시스템 쪽에 그렇죠.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잘못을 물을 것인지, 네, 물을 것인지. 자동차 그런 회사에 물을 건지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이 그래도 조금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업체들의 좀 성장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여러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라이더 기술 유출 네네.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중국 쪽을 보면은 정말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빠르더라고요. 전기차도 보급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는데 로봇택시 관련해서도 지금 뭐 베이징이라든지 우한 쪽에 로봇택시 상업 서비스를 이미 뭐 3년 전부터 시행을 했었고 그러게요. 우한 쪽에서는 지금 500대 정도 다니고 있는데 1000대까지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폴로 고래요. 맞습니다. 네. 근데 테슬라 쪽에서도 이를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데이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제는 검증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의 FSD 승인이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실증 차원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는 그거를 다 모든 것을 용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이제 자동차 기업들, 비아디나 바이두 뭐 등등등 여러 업체들도 이런 이제 FSD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 아다스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폭넓게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미국 쪽에서는 똑같이 했었는데 인명사고가 있다 보니까 네,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약간 좀 주춤한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좀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그래서 실험도 제한이 없고요.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도 뭐 규제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굴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개인정보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용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제 돌아오는 또 8월 달 로봇택시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게 진짜 잘하면 정말 혁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테슬라 쪽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픽처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FSD 테슬라 쪽에서 하던 거는 사람이 이제 코딩을 해서 네네. 알고리즘을 심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만 하더라도 한 30만 줄 넘게 이렇게 짜여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FSD 12 버전으로 넘어갔을 때부터는 그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도 이제 증진하고 도조 컴퓨터도 이제 네, 신설하고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 도조 컴퓨터 가치가 5천억 달러 정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670조 가까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이제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알고리즘을 AI가 다 네네.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예를 들어서 뭐 해전교차로 관련해서 해전교차로 앞에서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먼저 이제 자동차 머리부터 밀고 네.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먼저 정지, 스탑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또 막다른 길 가면은 이거를 이제 AI가 인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인식을 해서 후진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일 좋은 기능은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 한 20분 뒤에 내가 이제 차를 타려고 하면 그런 예약 시스템까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술력을 지금 증진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에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는 상황이고 뭐 결국에는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 어떻게 나올지 이 기대감으로 저희가 한 달 정도의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최근의 주가 흐름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흐름 곰별 앵커 체크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대형주 하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있겠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전장용 매출 5조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가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3배 이상 더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LG이노텍 하면 카메라를 생각하기 쉬울 텐데 카메라는 물론이고요. 차세대 고성능 라이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일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최근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SOSRAM 같은 경우에는 전일 4.8%가량 상승하면서 9,780원 선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했는데요. 역시나 자율주행 라이다에 대해서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라이콤 역시나 추세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전일에도 1%가량의 상승력을 보여 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광통신기기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이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엮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를 엮이는 넥스칩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변동성이 있는 종목 중에 두 종목입니다. 넥스칩 같은 경우에 전이 2%가량 하락하면서 단기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요. 유럽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종목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개인 투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일단은 뭐 역시 테슬라 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식의 와이프 파트너님 어떤 종목 자율주행 쪽에서 고르실 겁니까? 오늘 유감스럽게도 계속 삼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북미 쪽 자동차 이제 업체에 아직 뭐 비용이나 물량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카메라 이제 모듈 센서 관련해서 차량 카메라 모듈 센서 관련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쵸. 올 3월 달에는 아예 그 기업이 테슬라다라고서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쪽 그 차량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차량의 특징이라 한다면 라이다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쵸. 라이다는 이제 360도로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식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면은 레이더는 이제 전후방 위주로 해서 카메라 달아서 센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서는 그러니까 카메라 레이더 쪽에 조금 더 역량을 좀 집중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삼성 전기에서 만든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일단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부분의 이미지 센서 기업들이 이런 차량 카메라 모듈 만들 때 패키지까지 다 해서 납품을 하지만 삼성전기는 아무래도 요즘엔 전장 사업 쪽에 계속 라인업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패키지까지 공정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웰메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16V급 자율주행차 MLCC도 개발했는데 MLCC 하면은 산업의 쌀이라고 분류 정도로 또 되게 중요한 그 부품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류를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ADAS, ADAS 쪽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 핵심 장치인 게이트웨이 모듈에 이 MLCC가 들어가게 돼서 이 ADAS의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기 쪽에서 다양하게 전기차부터 자율주행 관련된 전장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수혜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정말
놀랬습니다. 6월부터 7월 달까지 계속 빨개요. 네, 지금 흐름 보시면 7월 8일 빼고는 순매수가 쭉 들어와 그러네요.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는 게 삼성 그룹주인 것 같고요. 네. 삼성전기 이제 주가 역시도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야 전고점 구간 때 1, 2년간 이제 묵어 있었던 매물대 구간이죠.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19만 원 선 부근 전후 구간대까지는 일단 좀 무난하게 상승 여력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기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뭐 삼성그룹주 특집이네요. 삼성전기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네요. 최근에 유리기판 때문에도 또 삼성전기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카메라 모듈, MLCC까지 일단은 그런데 많이 소외받았었죠, 또. 이런 상황이니까 삼성전기 주가 한번 상승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길 대표님은 자율주행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어떤 종목 보세요? 앞에서 원래 사실은 그 전문가님이 삼성전기 하는 걸 제가 알고 삼성그룹주에서 내용을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하시라고. 그럼 이제 하드웨어 쪽에 했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할 때 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정보를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넥스트 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처리하는 ISP라는 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DAS SoC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ADAS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율주행 보조장치.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 쪽은 카메라를 굉장히 집중했었는데 최근에 또 라이다 쪽도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의 또 유럽 쪽 완성차 업체들은 닫습니다. 그러면 이게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 없이, 사고 없이 잘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넥스트칩 같은 경우가 지금 유럽 쪽에서 ADAS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7월부터 나오는 신차들은 무조건 레벨 2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고객사들, 전통적인 그 완성차 업체들이랑 지금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의 결과가 빠르면 저는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시장이 미국 쪽에선 테슬라, 유럽 쪽에선 아다스 의무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양쪽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소프트 업체가 저는 넥스트 칩이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럼 대부분 이제 실적 얘기하시는데 계속 적자였습니다. 이 적자를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도대체 언제일까라는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는데 빠르면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 그것도 1분기 중에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그래서 조금 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아마 하반기 동안은요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저점 내가 생각하는 저점에 조금 와닿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격 한번 잡아주실래요? 네, 지금 넥스트칩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 낮아요. 아직 낮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은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저항대가 13,000원대였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만 뚫으면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한 12,000원 후반대나 13,000원 초반대 한번 노려보시고 17,000원대까지 한번 가지고 계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테슬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요즘 뭐 순환매잖아요. 네. 돌아오면서 또 자율주행 차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비해서 한번 미리 매수해보시고 수익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